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대파 오늘 저장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대파 저장하는 거 겨울에 저장했다가 오랫동안 저뭐 이제 겨우 내내 그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요.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파 저장법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대파를 제가 좀 뽑겠습니다. 파는 굵은 게 좋아요. 굵은 거 좋고요. 이렇습니다. 뜨문뜨문 심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파를 이제 뽑을게요. 파는 한이 정도 뽑았습니다. 저희는 뭐 이거 뭐한 겨울 날라면 이거 5배 정도는 저희 먹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파가 한이 정도 뽑았는데요. 제가 저장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최고 좋은 방법이요. 화분 같은 데다가 화분 여기 있고요. 화분 같은 데다가 밑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흙을 채우는데요. 흙을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요. 파 뿌럭지가 닿을 정도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파 뿌럭지가 이렇게 밑에 닿기만 하면 돼요. 흙은 많이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채우면 돼요. 이 정도 채우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흙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파를 이렇게 보면요. 이 떡잎이요. 여기 이제 떡잎, 이게 마른 잎이 있는데 이 뿌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떡잎은 이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질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손질 한이 정도 됐고요. 이거 파를 이렇게 떡잎이랑 까주진 않았어요. 이거 까주게 되면은 물론 깨끗하고는 좋은데요. 얘네들이 그 겨울철에 그 습도를 조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까주지 말고 저장하는 거니까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화분에 담겠습니다. 화분에 흙은 이제 밑에 요만큼 있고요. 뿌리만 닿게끔 화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주겠습니다. 적당히 해서 세워주면 됩니다. 세워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흙먼지를 가슴살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제 가슴살이에다가 신문지를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 가슴살이에다가 신문지를 파가 좀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파 신문지를 가슴살이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신문지를 신문지를 이렇게 길게 말아가지고요. 화분 가슴살에다가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흙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저 습도 약간 습한 데다가 놔두면요, 겨우 내내 괜찮습니다. 절대 물은 주지 마세요. 여기다 물 주게 되면은 뿌리는 부분이 썩고요. 이게 굉장히 웃자라기 때문에 이게 자랍니다. 예, 자라서 파가 우위로 자라기 때문에 파가 밑에가 약해지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겨울에 하면 먹는 게파 거의 밑에 부분 먹는데. 습도가 많다 보면은 자라요. 파가 노랗게 돼가지고 자라는데 그뭐 영양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놔두면요. 약간 습한 데는
이 신문지가 밑에 또 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자기네들이 조종을 해요. 위에는 파가 약간 말라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밖에 안 말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조한 데 있으면요, 가끔 밑에다가 물은 주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분무기로 잎에다가 살짝씩 가끔 한 번씩 뿌려주면요. 애들이 또, 이 위에서 잎에서도 흡수를 해가지고 뿌리 부분으로 보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봄까지 좀 파도 약간 싱싱하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저렇게 저 손질을 해서요. 이건 쌀푸대고요. 쌀푸대. 쌀푸대에다가 담아두고, 똑같은 방법으로. 쌀푸대에 담아두고, 이 쌀푸대가 이제 종이로 몇번돼 있죠, 이렇게. 이 종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뭐, 약간 습한 데 같은 데는 얘네들이 습도를 갖다가, 수분을 이렇게 좀 얘네들이 흡수해가지고, 약간 습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 쌀푸대에 담아놓고, 먹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쌀푸대가요, 이런 식으로 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참 좋습니다. 쌀푸대에다 저장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쌀푸대에다 저장하는 방법은요, 밑에 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문지로 이제 밑에 부분까지 싸줍니다. 똑같이. 신문지 뭐한두 장씩 해가지고요. 두 장. 두 장씩이요. 파 밑에를 단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요 정도씩, 요 정도씩 해가지고 뿌리 이렇게 뿌리 부분을 맞춰서 이거는 저 자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싸면 됩니다. 네. 그 쌀푸대를요, 이제 적겠습니다. 쌀푸대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를 꼽아줍니다. 아까 저쪽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신문지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가슴살이 껴주겠습니다. 신문지에 말아서 껴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껴주겠습니다. 이 안에 신문지가 많아야지. 얘네들이 습도 조절을 잘해요. 이렇게.
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저장하고 겨울에 먹는 방법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화분에다가 흙 집어넣고 밑에다가 뿌리만 닿게끔 해서 옆에 신문지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요. 신문지를 돌려줘서 파 중심도 잡아주고 파 그 습도 조절도 해줘요. 약간 습한 데다가 놔뒀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요. 물주문 썩습니다. 뿌리도 썩고 다 썩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셀프대 같은데 그런 데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종이를 싸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두고 먹으면요, 건조한 데 있을 때는 잎에다가 분무기로 뭐 한 며칠에 한 번씩 살짝 뿌려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파 잎에서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뿌리 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좀 파가 좀 밑에가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 거의 봄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뭐 3월달 이 정도까지는 몇 개월 두고 먹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고요. 절대 물은 밑에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파는 썩습니다. 그러고 우유로 자라가지고 누렇게 자라서 밑에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겨울에는 파를 밑에 부분을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위에 부분보다도 밑에가 좋습니다. 파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말라 들어가는데요. 이래놓고 두고 먹으면은 늦게까지 겨울이 이제 다 지날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먹는 방법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